멸종 위기 종인 붉은 박쥐, 황금 박쥐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월악산과 오대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동면에 들어간 박쥐를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한 축인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한 동굴입니다. 천장에 붙어서 박쥐가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황금 박쥐로도 불리는 붉은 박쥐입니다. 월악산과 오대산에서 붉은 박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리산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국립공원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월악산에서는 붉은 박쥐 이외에도 작은 광코 박쥐와 토끼 박쥐가 서식하는 것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구멍에 들어있는 박쥐가 광코 박쥐라는 종인데, 동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런 종은 보기가 어렵고. 이전에 발견된 것까지 포함하면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잇는 월악산과 오대산, 소백산에서 멸종 위기종 박쥐류 3종이 모두 서식하는 겁니다. 멸종위기 3종이 모두 확인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생태축이 그만큼 건강하다,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희귀박쥐 서식 동굴 주변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SBS 최재형입니다.